죄다 진심은 아닐 거다. 세상 천재 모지라도 너 하나는 자식처럼 아끼던 할머마 있냐? 위로하지 마세요. 안 그래도 충분히 울고 싶으니까. 연아, 휘말리지 마라. 제발 못 본 척하고 살아. 눈앞에 혼이 보이는 불구덩이에 뛰어들지 말란 말이다. 내가 안 가면 그 사람이 다쳐요. 그 옛날, 그 비극을 반복할 셈이냐? 네가 뛰어들면 너랑 그 아이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.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니들 앞날은 그렇게 정해진 것이야. 다니, 지하는 안 죽어요. 절대. 약속했어요. 이번 해차 인생 꼭 제대로 살게 만들어주겠다고.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. 아이한테 부모가 필요한 순간이 생각보다 많더라. 첫 걸음마를 뗄 때 고작 혼자 일어나서 몇 걸음 걸었다고 그렇게 감격해주는 사람이 부모 말고 또 있겠어? 나만 김밥 못 사간 소풍날이라든가 치고받고 싸운 짝꿍이 너 우리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했을 때 엄마 있는 놈 못 이기겠더라. 조금만 못되게 굴어주지. 그랬으면 나도 다 잊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까? 뭐가 그렇게 오랫동안 부모를 기다리게 만든 건데? 난 단순해. 보고 싶어서. 여우 구슬?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? 그 점쟁이 맞지? 아니 나한테 사주 어쩌고 하더니 그걸 주면 널 풀어주겠다고 하길래. 아니 그래도 그, 어떻게 그렇게 덥석 엿 바꿔 먹듯이 내주니. 널 잃을 자신이 없어서. 당분간 내가 여기 있을게. 여기서 지낸다고? 우리 집에서? 먹고 자고? 무슨 구미호가 이렇게 리버럴 해? 불편하면 우리 집으로 갈까?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. 갑자기 왜? 예. 최소한의 안전장치야. 널 구하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목숨 걸게 하지 말아줄래? 소파도 괜찮겠냐는 뜻이야. 네 자신을 인질로 협상을 거니까 당연히 할 방법이 없네. 근데 왜 깼어? 분명히 재워놓고 나갔는데. 아, 꿈자리가 뒤숭숭해서. 꿈? 웬 꼬맹이를 봤는데 나한테 안녕 인사를 하더라고. 그래서? 그게 다야? 근데 처음엔 소름이 쫙 돋았었는데 꿈에서 깨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반가운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? 꼭 아는 사람 같이.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을 건데? 밤새도록. 밤새? 나 신경 쓰지 마. 아니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? 그럼 밖에서 볼까? 그
그건 호러잖아. 야,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러면 널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. 소파에서 자. 안 돼. 거긴 간식거리에서 벗어난 구역이야. 아 그럼 여기서 자든가. 아니 내 말은 침대가 아니라 이 방.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기보다 모던한 타입이라 등백이면 못 자. 쫄리면 내려가든가. 쫄리긴 누가. 안 자니? 잠이 안 와. 옛날에 아빠가 가르쳐준 건데 잠이 안 올 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걸 상상해보는 거야.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같은 거? 난 갓 지은 밤 냄새. 연필깎이에서 나는 사각사각 소리. 새로 산 운동화. 프로야구 시즌. 세계문학 전집. 강아지 발바닥. 아빠가 싸준 김밥.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지만 편지라는 단어. 네 차례야. 자니? 응. 나는 빨간색 고산. 내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됐어. 거의 됐지 좀. 어? 야,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? 북어국? 북어국이야. 다 태운 거야? 야 대단하다 진짜. 그 탔다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. 북어국을 하는 건데 야 이게 근데 북어를 내가 너 나한테 북어 좀 더 사와. 이 북어를 다 썼어 지금. 이걸 다 썼다고요? 야 이거 잘못해 설탕 넣었어.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냥 나. 안녕. 어, 잘 잤어? 응. 아, 아침 먹자. 해장엔 북어국이지. 아니 이걸 다 혼자 만든 거야?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. 그럼 와. 정성이 중요한 거. 대박이다 진짜. 어, 피디님 안녕히 주무셨어? 원장님 왜 저기서 나와요? 두 분 살림 합치셨다길래 이하님 갈아입을 옷도 좀 갖다 드리고 겸사겸사. 아 락스 어디 있어요? 락스는 왜요? 세면대 물때가 난리도 아니에요. 베이킹소다랑 식초로 타이름 문질러 놨는데 그 하수구 머리카락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냉장고에 배달 음식 쌓아두지 마요. 이거 다 세균 덩어리예요. 시어머니야 뭐야. 에? 저도 뭐 남의 집 살림 손대는 거 송구한데 우리 이하님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시면서 꼴에 그 결벽증이세요? 뭐 엄마? 식사들 하세요. 어, 락스 어딨지? 그 락스 화장실 서랍 안에 있어요. 아, 저럴 거면 계속 잘 찾아보지 왜 나와서. 잠깐만.
뭐 그 태웠다기보다는 이제 불 조절에 실패했다 정도. 이 와중에 귀엽고 난리네. 부고가 내 몸을 지배하네. 귀엽다니 내가 1000살이 넘었는데. 먹자. 그래 먹자 먹자. 반숙 계란이네? 몇 시쯤 끝날 것 같아? 한 30분 안에? 아직 동물병원이지? 주소 불러줘. 데리러 갈게. 아니야. 재환이랑 작가랑 택시 타고 가기로 했어. 알았어. 그럼 이따 집에서 봐. 이따 봐. 오. 왔어? 밥 했어? 나 밥 먹고 왔는데. 알지 알지. 근데 갓 지은 밥 냄새 좋아한다길래 내가 이 음식 솜씨는 좀 그래도 밥물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. 와, 퇴근하고 밥 냄새 나는 집에 돌아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.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매일매일 이 냄새 맡게 해줄게. 자. 이게 뭐야? 오다 주웠어. 민트 초코? 나 옷 갈아입고 올게. 나 오다 주웠다 했는데 재활용인 줄 알았지. 그 밤엔 주로 뭐해? 아, 미드본 됐나? 아니 뭐 책도 보고 뉴스 보고. 난 주로 영화 보는데. 영화 볼까? 그럴까? 에이. 왜? 영화 재미없어? 아니, 재밌어.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. 나도. 두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린 밤마다 느껴져요 날 부르는 슬픈 목소리 고요하던 마음에 그대 난 갓 지은 밥 냄새, 새로 산 운동화.
나 오다 죽었다길래 재활용인 줄 알았지.